안녕하세요. 패스트 세븐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약품을 만들어 연구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겔 살충제 유인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A샘플은 당 성분을 많이 첨가시켜 보았습니다. 내용물이 살짝 붉게 나왔네요. 두 번째 B샘플은 어육분말의 비중을 높였는데요. 당의 비중은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세븐 겔입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어분과 땅콩버터, 당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독일바퀴 200마리가 들어있는 실험 상자에 투입할 건데요. 먼저 A샘플과 B샘플의 유인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속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바퀴벌레들의 유인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A샘플의 바퀴벌레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B샘플에는 상대적으로 바퀴벌레가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이와 B샘플의 유인력을 어느 정도 확인했고, 이제 패스트 세븐겔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세븐겔의 강력한 유인력에 바퀴벌레들이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아도 유인력이 꽤 상당하지 않습니까? 10분이 지난 후 각각의 샘플은 어떤 상태일까요? A샘플의 경우 5마리의 바퀴벌레가 몰려있습니다. 반응은 평범한 것 같습니다. B샘플의 경우 바퀴벌레가 잘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퀴벌레의 후각을 자극하지 못한 것 같네요. 패스트 세븐겔은 엄청난 유인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빼곡히 들어차서 바퀴벌레들이 개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바퀴벌레 유인제는 밸런스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바퀴벌레를 많이 유인하여 제거할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호식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실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는 다른 약품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